경품 껴야지. 아, 애프터를 껴놔야지. 디월트에서 내가 배터리 지원해줄게. 뭐 그렇게 되나? 어? 깨끗하게 다 씻거든 이제. 오, 네, 보여. 저기에 또 동네층이 있다. 여기 보이나 이거? 이게 찍을 수 있을까? 일자 드라이버 한번. 예. 얘를 좀 내려봐. 내 키가 안 맞아. 키도 안 맞고. 요 자리 지금 거울에서 보면 요 자리 야 이거 찍힘 여기 요 자리 부분에 초점은 잘 안 잡히는데 요 자리 부분에.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모델은 벤츠인데요. 우리 채널에 보면 BMW가 진짜 많이 고장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벤츠도 고장나요. BMW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BMW 영상이 많은 거고 고장난 차만 나오니까 BMW가 많이 고장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벤츠 W222 모델 S350D 3000cc 디젤 엔진이 탑재된 차량이에요. 출고된 지가 17년식이니까 4년밖에 안 됐어요. AS가 이제 막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8만 킬로밖에 주행을 안 한 차량이에요. 왜 입고가 됐냐면 밑으로 뭐가 되게 많이 새서 입고를 하셨고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밑에 경유가 엄청나게 흘러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오셨어요. 센터를 갔더니 AS 기간이 지났고 AS가 안 된다. 그리고 거기서 고압 펌프에 교환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진단을 받고 방문을 하셨어요.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이 아래쪽 고압 펌프 요 자리에서 누유되는 게 보이는데 이게 사실 영상으로 보여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위치예요. 이 공간이 좀 애매해서 요거 확인하려고 저희가 시운전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전혀 안 샜었는데 포기하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했더니 바닥에 여기에 진짜 많이 샜어. 이게 어저께 저희가 세척을 다 하고 들어갔었던 차량이고요. 시운전 할 때는 전혀 누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새나 보다라고 싶을 정도로 누유가 전혀 없었어요. 다음날 출근을 해서 보니까 여기에 기름이 이만큼이 흘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 주차장 바닥을 계속 축축하게 적실 정도의 양이고 여기 상부를 보면 여기에도 지금 오일이 지금 다 오일이 아니라 경유죠. 이거 경유 기름 타고 내려오죠. 여기 약간 푸르딩딩한 이 액체. 요 볼트에도 그 기름이 아주 맑은 경유가 맺혀 있어요. 여기에도 기름이 맺혀 있어요. 여기 하루 만에 이렇게 흐른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타고 내려오죠. 여기로 여기가 지금 고압펌프 바로 아래쪽인데 저 고압펌프에서 실제로 기름이 흘러서 이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는 고압펌프를 교체를 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고압펌프를 탈거를 해야 위치가 확인이 될 수 있어요.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변에 막 장애물들이 나오니까 카메라로는 초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면 우리 PD가 못 잡는 거일 수도 있고요. 탈거하는 영상하고 탈거해서 어느 부위에서 했는지 뭐 영상으로 좀 남겨드릴게요. 그럼 작업 시작합시다. 이 부품 도착했고 지금 이게 이렇게 달리는데 지금 새는 부위가 이 몸통 하우징 여기서 세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확인하는데 다시 떼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걸로 하고 일단 고압펌프부터 한번 떼볼게요.
보스백에? 그러네, 꽤 더럽게 맞네. 야,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거? 작업장만 비키면 머리가 다 일로 들어가. 스프로켓이 뜨거운 이빨임. 탐호공 차량의 고압 펌프를 기계에다가 물려놨어요. 이렇게 장비에 물려놓고 고압 펌프의 누설을 확인을 해야 돼요. 기름이 새 있는 거를 전부 다 세척을 했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누설이 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압 펌프 작동을 시작하면 펌프 가동을 하고요. 펌프 요 아래쪽이고요. 얘가 자 흘러내리는 게 보이시죠? 엄청 세요, 엄청. 자, 요 안쪽이 어딘지 펌프를 탈거해서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엔진 벽 쪽으로 지금 누설이 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에어를 불고 여기 보면 이제 맺혀 있죠, 여기. 자, 쭉 고압펌프 뜯어서 안쪽에 여기 어느 부위인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이 틈바구니에서 했는데 일단 내려서 한번 볼게요. 지금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여기까지 접합이 돼 있었고 이 사이로 올라내린 걸로 봐서는 여기서 새는 걸로 확인이 돼요. 이 구멍 거품을 한 번씩 무네. 여기 숨구멍 같은데 이 숨구멍이 새가지고 그 경유가 흘러나오는 걸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동차에 있을 땐 장애물이 많으니까 처음에 바로 흘러내리진 않고 이 장애물들 막 묻어서 내려오느라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고 지금 장비에 물려가지고 테스트하니까 바로 흘러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결국은 뭐 이제 내일까지 확인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 차량은 여기서 새는 게 확실하게 확인이 됐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벤츠 이 350 같은 경우는 이 고압 펌프에 이런 문제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처음 겪어본 건데 리페어하는 업체에다도 문의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이 안에 파샬 부품이 공급이 되지 않아서 수리를 아직 못하고 있대요. 현재까지는 신품을 쓰는 게 맞는 거고 앞으로는 또 이걸 리페어해서 또 쓸 수도 있겠죠. 신품도 이렇게 샌다 그러면 결국 리페어해도 그렇게 수명이 오래 갈 것 같지 않아요. 오케이 됐고 그래가지고 싹 세척기가 조립하고 세척하고 이랍니다. 오, 민식이 따블리지 뭐라고 여기. 쫙 깨끗하게 세척 다시 한번 해가지고. 민식은 드라이버 준비해가지고 저 쿨러 살짝 끼줘. 됐고 위에는 다 끝났네요. 이제
이제 작업을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저 내일 아침에 뭐 혹시 몰라서 확인은 해보겠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미션 오일이라든지 기타 이제 소모품 종류만 교체하면 출고해도 돼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스위치 1, 2, 3, 4 말고 이건 없네. 좀 돌리면 살짝 나오고 4번까지 돌리고 풀 4번 다 빼고 3번 열기. 2번은 보통 그냥 센터 같은 데서 미션 오일 얼마나 오염됐나 2번으로 체크하는 거.